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만져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자유 주옵소서. 하나님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다윗이 연주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찬양팀이 찬양을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송상희 집사님, 황정윤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강수 장로님, 우리 김현진, 김희준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순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김성봉 집사님, 김희준 집사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찬양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고백이 아닌 머릿속에 있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 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 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공동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오늘은 송정훈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건 사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죄인들이 자신들의 기도 소리가 감히 들릴까봐 어떻게 소리도 못 내고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주님께 하나님의 상달되어 메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타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산토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 그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 모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박원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세례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세례식 가운데 박원희 원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최영진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저께 결혼식을 위해서 참석했던 우리 형제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도록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봉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순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귀한 봉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흘러가게 하시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음양하시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예배가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 세상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신 성령의 너희 믿음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너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앉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 앉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습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주님 안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해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겸손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품게 하시며 예수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생기는 문제와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 개척 지역과 무슬림, 공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시도록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영에 예수님의 영이 가득 차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이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토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지은 죄와 우리들의 지은 악이 생각난다면 우리들의 죄악을 토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멸시치 말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되 특별히 그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셔서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집의 신기운 아름다운 종려나무 같은 번성하는 삶 열매 맺어 결실하는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소자여 우리들의 소망이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이 교회에 아이들의 찬양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이들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며 보아스와 양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두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에 축복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많이 만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아이들 향한 예수님의 기도요, 사도들의 기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이 미국을 움직이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성도들 향한 사역자들의 눈물과 헌신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향한 중보와 무릎과 눈물의 기도가 이 본당을 가득 메울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같은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중직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무릎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이 성전 곳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의 삶과 아픔과 연약함을 기도와 삶으로 함께 나눈다면 어떤 음부의 세력도 어떤 어둠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성가대 찬양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한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축복의 열쇠,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예수님, 하늘의 헤븐이 호흡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을 기꺼이 사셨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꼭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야외 예배가 6월 12일 다다음 주 오전 11시에 늘 가던 곳인데요.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코요테 코너에서 그룹 에어리아 3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곳이래요. 그런데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구역별로 저희 교회에서는 꽁치하고 고기만 준비하고 젓가락은 준비하나요? 아, 젓가락까지는 준비한대. 반찬은 구역별로.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 재킷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 작은 불꽃 헌금 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윤영민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고, 어저께는 우리 명수 형제 주혜자매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대현 장로님 인도하시는 구원론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부 신방, 이게 좀 저렇게 광고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내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 점심 메뉴 다음 주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나오는 대로 빵과 떡, 그리고 맛있는 물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1년에 두 차례씩 앞에 있는 마틴 초등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야드 세일을 하는데요. 안수 집사회에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우리가 늘 만부를 준비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열무 강된장 비빔밥과 콩나물국을 5불에 팝니다. 지금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계산해 보면 열무 강된장에 들어가는 열무가 한 사람당 2불 50전이 들어가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 2불 50전. 거기다가 이 강된장은 그냥 강된장이 아니고 깡된장이에요, 깡된장. 그러면 모두 해서 2불 80전이 들어가요. 그리고 2불 20전이 남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들기를 69개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놀래지들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한정 판매라는 거예요, 한정 판매. 그래서 뭐 남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교회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마틴 초등학교 장학금으로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틴 초등학교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 다니죠. 이 지역에 워낙 가난한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사이언스 캠프를 하면 애들이 돈을 다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5학년들이 모두 다 과학 캠프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는 부분으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교실, 그리고 애들이 각 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같이 조회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날은 내가 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이 메서 이게 말이 안 나오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한테 69개 말고 한 100개 정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누가 그냥 한 20불 딱 내놓고 4개 가지고 가고 하면서 같이 좀 쉐어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 말고 장사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도 있고 두 곡 하나 영한 두 곡? 네, 오늘 헌금송 두 곡 맞아요? 한 곡에 세 곡! 두 곡!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은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냥 음악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절 주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못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못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깨끗해지고 좋아지면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절망하는 건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어떻게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팍 하고 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외워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영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희 교회가 소원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가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울왕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
코너에 몰렸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굴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그 굴로 들어가 숨게 되는데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자 다윗과 함께 꿈꿨던 용사들도 들어갔지만 사울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빚쟁이에게 빚을 못 갚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들까지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요. 사회는 그들을 안 받아주었지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 멤버십을 갖는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산타나에 있는 이 지역에 저는 교인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으셨겠어요? 다 훈련 받을 만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러 왔으면 그게 그냥 멤버이고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지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지체라고 하면 눈, 코, 입, 귀, 손, 발, 손목, 목, 머리칼, 심장, 뇌, 맹장, 위장, 폐, 간,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유일하게 지체라고 불리지 않는 건 손끝에 때만 빼놓고는 다 지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성경에 왜 지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본체, 몸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먼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인종적으로 열등하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종적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사회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는 이 부류의 이 구조가 고린도 교회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고린도 그 그리스의 철학적으로 철학적인 사고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또 나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법의 다스림을 받는 죄인 출신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위대한 설교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은사는 은사적으로는 가장 단위가 높은 고급스러운 은사, 병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구조,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고 그들은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수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지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멤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 중에 멤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눈이 멀리 보는데 앞에서 날파리들이 자꾸만 움직이니까 뇌가 움직여서 손이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 보는데 왜 자꾸만 손이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저 손은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쓰면서 한참 신경을 쓰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가 밑을 보니까 더러운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 중에 하나 쓸모없는 게 저 더러운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이 없으면 될까요? 손이 없으면 될까요? 머리가 없으면 될까요? 다 몸에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몸인 그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몸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원래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진짜 중요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2절부터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아름답지 못한 것들, 부족한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귀중하게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적으로는 뇌에 산소 공급이 조금 안 돼도 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를 가꿉니까? 물론 뇌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는 가꾸지 않아요. 그런데 뇌를 싸고 있는 머리털은 가꾸어요. 머리털을 가꾸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써요. 염색도 하죠. 머리도 자르죠. 머리띠도 하죠. 제가 예배 전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한다면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칼과 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만 신경 씁니다.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가 있어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귓볼을 중요시 여기서 여기다 귀걸이를 겁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보배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모두 눈썹에만 신경을 씁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손톱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신경 쓰는 것처럼, 물론 다 소중하구지요. 그러나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고 해서 손톱의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제일 힘이 안 들어가고 안 사용하는 게 이게 새끼손가락이에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새끼손가락에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러자 전혀 무시할 수 있었던 그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히니까 온 신경이 다 이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조금만 부딪히기만 해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쓸개에 신경을 씁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쓸개에 그 조그만 담석에, 담낭에 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조그만 사재기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아파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거 좀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잘 되는데 무조건 좋아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집 사셨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눈꼬리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자식이 잘 됐어요?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너무 좋고 행복해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말씀하시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확히 주일날 8시 30분이 되기 전에 모든 교육자들은 집으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새벽부터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접는 분들이 있고요. 가난한 카페에서는 커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9시 15분에 찬양팀이 모입니다. 성가대가 9시 30분부터 성가대를 준비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9시 30여분부터 한 분 한 분을 모시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시 30분에 EM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새가족실에서는 당일 오실 분들을 챙기기 위하여 청소 및 음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당 앞에 테이블이 준비되어지고 안내위원들이 서게 됩니다. 여전도에서는 드셔야 될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미리 빵이나 떡을 준비해야 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전날부터 부엌이 시끄럽습니다. 부모님들을 따라 일찍 온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긴 애가 주차장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오전 10시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영상, 음향들이 10시 전에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 20분 정도가 되면 교인들이 예배 전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10시 30분에 15분 동안 교인들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 단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배 전까지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략 5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여러 파트로 다 움직이고 재정부는 재정부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누가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누가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되는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어느 분이 아프거나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늘 영상으로 파워포인트로 찬양을 하다가 파워포인트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예배를 드리는데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지금 제 말씀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만약에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어른들은 벌써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아프셔서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면 급하게 다른 분을 섭외해야 되고 키를 들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요? 어르신들은 9시 45분에 나오세요, 10시에 나오라고 하셔도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병이 나면 성가대가 병이 나고 성가대가 병이 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분들만 소중한 것입니까? 성가대 찬양팀,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만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요. 성가대가 아무리 좋게 찬양 준비를 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요, 듣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맥 빠져서 그 다음 주부터 잘 안 쓰게 됩니다.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고 신디사이저를 하고 그래도 회중들이 찬양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찬양팀들이 더 은혜롭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찬양팀들이 금방 목이 가게 됩니다. 여전대원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준비해도 난 여전대원들이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가버리시게 되면요, 여전대원들은 다 같이 무릎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옵나이까 울며 불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게, 성가대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성가만 하면 막 입이 이렇게 팍 올라가는 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전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소중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6.25 이후로 내가 먹어본 적이 없노라고 말씀을 더하시면 그 다음 주에 여전도 회원들은 목숨을 걸고 음식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이유, 그럴 필요,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도 왜 늦었느냐라고 혼나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국을 만들었는데 짠에 싱겁네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외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를 가리켜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떤 지체는 눈과 같고요, 어떤 지체는 귀와 같고, 어떤 지체는 손, 발, 어떤 지체는 심장과 같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몫입니다. 난 그 일을 안 하겠다.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체의 한 부분이 나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하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기 다 다른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각기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교회에 쓸모가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교회에 패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성가대도 찬양팀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서 가슴 떨리게 찬양하며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장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고 절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하나의 그냥 편지예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13장의 이야기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최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은 온유해야 돼. 사랑은 인내해야 돼.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돼. 이거 감정적인 게 아니고 내 의지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사랑이고요. 흠 있는 분들 와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너 정말 잘났다라고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밥 열심히 먹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찬양하면 같이 불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나에게 인사 안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사 안 하면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몸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 몸에 붙여주셨더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면 꼭 못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나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한 몸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더 놀라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세례식은요 세례를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 그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한 두 분입니다. 박원희 권사님, 최영진
집사님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의 의식을 좀, 세례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는 남녀가 결혼하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 나는 이제 당신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일평생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하는 세례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분은 세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박원희 권사님은 8살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셨고 이것이 어떤 인생의 한 숙제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격이 되어졌던 것은 세례 문답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쓰셔서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진 집사님은 세례 문답 질문지와 더불어 작은 소책자를 10번도 더 넘게 읽어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10여 년 동안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더라고 고백하며 받았던 그날의 그 세례식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이나 좀 내가 그때 정말로 바르지 못하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혹이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묻겠습니다. 두 분에게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희 권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죄를 홀로 이겨나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죄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심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 된 권사님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권사님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박원희 권사님은 삶 속에서 권사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그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권사님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법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네, 최영진 집사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최영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집사님 홀로 이겨나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심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최영진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된 집사님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집사님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집사님은 삶 속에서 집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최영진 집사님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법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최영진 집사님하고 이제 세례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세례 받으면 힘드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은 갈등하게 될 텐데 안 하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시면 돼. 이제 늦었어요. 이정승 장로님 한 번씩 할게요. 근데 이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우리 박원희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나온 시간 오래됐죠. 우리 세례 줄 건데 우리 한 30초 동안 우리 박원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박원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 주시고 도와주셔서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딸 박원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잠깐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용진 집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다부터 우리 교회 그 음향이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제가 그전에는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마이크를 바꿔도 안 되면 목사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용진 집사님 온 다음에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우리 최용진 집사님 사실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진짜로 그 예수님이 최영진 집사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사실은 살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고 누구고 이게 막 확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최영진 집사님에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최용진 집사, 우리 혜리와 유리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최용진 집사님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최영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박원희, 최영진 두 분이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원래 세례교인이었는데 다시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꽃다발. 와. 와. 도르세요, 도르세요. 아, 이것도 사진 한 장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을 두 분 앞에 보시면 사진을 찍겠습니다. 황정인 저도 나오게 찍어주세요.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다시 세례를 주면 재세례파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니고 세례 준 제가 죽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혹시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싶다고 한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게 세례 훈련 받으면서 그 말씀들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 것인가? 이거 좀 책자로 만들어서 교인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봉헌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멋진 친구들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Oh.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는데요. 주보에 썼지만 우리 영환이는 영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섬겼던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총각 때. 그리고 그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결혼하셨는데 첫날 밤을 기도원에서 보낸다라는 얘기가 너무 멋져 보여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첫날 밤을 기도원에서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영환이가 노동영 목사님 아들인 거를. 이번에 졸업하고 뉴욕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운강 형제는 여기 오기 전까지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악하는 친구들이 유럽을 가면 제일 좋은 길이 거기에 그냥 남는 거예요. 근데 오기 바로 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독일의 극장에 자리가 나서 독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주애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일 수지 맞는 일은. 그래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헌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노용환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길을 주님을 높이는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형들이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전파되어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영환이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환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하나님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덮고 대한민국의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아버지 우리 영환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강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독일의 하나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땅 안에서 예수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그곳에 은광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담장이로 뻗은 나무처럼 넓게 뻗어나가서 그 밑에서 위로받고 그 밑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광형제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독일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주의가 찬양을 하면 어떤 찬양도 가장 종교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의가 찬양할 때 묶였던 매듭이 풀어지고 풀어졌던 것들이 묶이며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방역합 장로님, 방역이 권사님, 하나님 꽃 헌금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하나님 잊지 못할 귀한 여행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길섭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가운데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길석 집사님 오래 찬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승호 형제, 윤경자매, 의경자매 가운데 갇혀 주시고 우리 해교, 원교, 윤지, 윤아 모두 만남의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귀한 저 대신 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나가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명수와 주의 가운데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낸 윤현향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